이번에는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속도와 거리와 정적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다룰 것은 직선에서의 운동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직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쪽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놔둘 거고, 이쪽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놔둘 거예요. 응? 수직선의 방향이랑 이제 똑같이 그냥 둘 거야. 그냥 뭐 다르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두고 할게.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의 도함수는 뭐죠? 얘를 미분하면 f' x가 되죠. x에 대해서. 자,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 적분. 이렇게 됐어. 그럼 너희들이 잘 봐봐. 어떤 이런 함수. 자,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졌다고 생각해. 여기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그어졌다고 생각을 할게요. a부터 b까지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이제 도함수예요. 얘는 f'x의 함수야. 이거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적분한 값은 뭐죠? 요 값은 뭐가 됐습니까? 아, 이 값은 fb에서 fa를 뺀 거죠? 왜냐면 얘를 적분해서 b 넣어서 a 넣고 뺀 거였잖아. 이게 도함수의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도함수. 그렇다는 것은, 자, 잘 보세요. 아, 요거는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이렇게 fx 함수가 있을 때, 아, 여기가 fa야? 아, 여기가 fb야? 아, 얘네들의 함수값의 차구나. 아, 여기 넓이는 요 함수값의 차구나. 요 값의 차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넓이는 어떤 함수의 미분한 것의 넓이는, 혹은 적분값은 여기서 이제 넓이가 되겠죠. 얘네들의 함수값의 차랑 같구나. 아,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속도랑 미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속도랑 이제 위치는 어떤 함수의 이제 어떤 점의 위치가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어떤 점의 위치가 ft라고 적혔을 때 얘의 속도는 뭐죠? 미분. 얘를 미분한 거죠. 아, 얘는 속도예요, 속도. 맞죠? 아, 얘는 이제 위치였을 때 얘는 속도가 돼. 속도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t라고 바꾸고 여기 t축이라고 바꾸면 어차피 여기에서 똑같은 말이 이제 성립이 해요. 그러면 이제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은, 아, 이때 함수값의 차가 뭐야? 아, 위치 변화량이구나. 자, 어떤 함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어요. 도함수의 적분값은 바로 함수값의 차구나. 아, 뭐라고요? 도함수. 적분값은 함수값의 차구나. 그리고, 아, 위치. 아, 미안합니다. 속도. 여기서 이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뭐라고요? 아, 위치의 변화구나.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여기서 fb 빼기 fa가 뭐야? t가 b일 때 위치에서 t가 a일 때 위치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 변화,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어떤 수직선상을, 어떤 점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할때 어느 점에서 a라는 점에서의 위치가, b라는 점에서의 위치가 여기야? 그 다음에 a라는 점에서의 뭐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위치 변화가 얼마만큼 됐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 a라는 점의 위치가 여기고, 어찌 됐건 간에 그 시간이 지났을 때 b라는 점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사이의 위치 변화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식으로 써보면 a부터 b까지 속도를 t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은 얘는 바로 위치 변화량입니다. 알겠죠? 위치를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옵니다. 위치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어떤 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 좀 살펴볼게.
X축 위를 움직인다. X가 뭐 1에서 출발. T가 0일 때지. 그 T가 0일 때예요. X는 1에서 출발. 잘 구별을 해야 되죠? X축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X축 위를 움직입니다. 근데 뭐 여기 위에 0이 있겠고요. 위치가. 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이 이제 출발한대. T가 0일 때야. 이때 T는 0일 때. T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T는 0인 순간이죠. 이때 출발해서 우리가 그 속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대. 속도 함수는 VT는 E 빼기 T로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때 T가 1초일 때. 1초일 때가 얘가 어떻게 주어져 있니? 자, T가 뭐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초, 0.1초, 0.2초, 0.2초일 때 이런 함수가 있을 텐데, 이런 함수 그래프, 속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속도 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E 빼기 T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이렇게 주어지겠어.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0부터 T가 1에서, 시각 T가 1에서, T는 1일 때, 요새 T는 1일 때, 점 P의 위치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예? 오, 여기 이렇게 구했잖아. 아, 0부터 1까지, 위치 변화를 얼마큼 했죠? 여기서부터 위치 변화 0부터 1까지 시각 t일 때 t가 1이니까 요거 넣어주면 되잖아. e 빼기 t, dt. 요거 어떻게 구하지? 요만큼의 넓이네. 요거 딱 잘라서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 어떻게 구해? 그냥 적분해도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2t. 1부터 0.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아, 2분의 3이네요. 아, 위치 변화가 t가 1일까지 0부터 1에서 위치 변화가 2분의 3이라는 거야. t가 1일 때 p의 위치가 아니라 0부터 1까지 위치 변화가 2분의 3인데, t는 1, 0일 때 1에서부터 시작했잖아. 여기서부터 위치 변화가 2분의 3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요 2분의 3이니까 여기 자리가 뭐야?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5겠지. 맞지? 1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5. 자, 이처럼 여기 어디서 시작하는지,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걸 또 놓쳐가지고 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x가 왜 0에서 출발한다, 원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이제 학교 시험 같은 데서는 x가 1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출발하게 만들어서 이런 걸 놓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냥 한번 정리를 한번 또 해볼게요. 그냥 속도가 정리. 자, 속도가 vt. 그 다음에 위치가 위치 x는 ft라고 이렇게 주어 줍시다. 얘를 그러니까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t는 a에서의 위치를 x제곱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a부터 t까지 vt는 이건 어떻게 구하지? 얘 어떻게 구해? 얘 적분하면 얘잖아요. ft A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여기 있는 거랑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그냥 표현이 돼가지고 나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냥 분리해서 생각을 할수 있는 걸잘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얘는 FT 빼기 FA예요. 근데 여기 AS의 위치가 X0라고 그랬지. 그리고 FT는 그냥 이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말은 FA라는 소리인데, F0는. 그럼 얘를 이제 바꾸면 맞죠?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0니까 얘는 x 빼기 x0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뭐라고?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따라서 어떤 위치를 구할 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위치, 뭐 a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어? 그래서 a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지? a가 여기 있잖아. a에서부터 t까지의 위치는 처음 위치, t가 a에서의 위치, 그걸 써주시고 거기다가 a부터 t까지 위치 변화량. 자, 조심해야 될게 아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 변화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정적분을 이제 하면은 속도를 정적분한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그 구간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dt 써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얘는 뭐라고요? a부터 t까지 위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면은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지? 위치 변화량이에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건 어디서 시작했냐를 꼭 써주시고 거기서부터 얼마큼 위치를 변화했는지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위치 변화잖아요. 위치 변화다, 얘가. 이렇게 지금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 움직인 거리.
이번엔 내가 속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속도함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속도함수 그래프를. 자, 좌표를 써주면 1, 마이너스 1, 2, 뭐 3이야. 이렇게 있어.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내가 문제를 이렇게 줘줄게. x는 3에서 출발한다. 자, 점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속도함수의 그래프예요. 수직선상으로 움직이는. 우리는 여기서 다 수직선상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자, 뭐 0이 여기 있고 여기 3이 있다면 어떤 점이 여기서 출발을 한대. 3에서 출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속도가 처음에 음수래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겠다는 소리야.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음수잖아. 그래서 1초일 때는 여기 이제 t인데 1초일 때는 음수 방향으로 가다가 1초일 때는 여전히 음수네. 아주 빠르게 음수로 가고 있네. 빠르게 음수로 막 가고 있다가 2초까지 좀 천천히 이렇게 돼가지고 2초일 때는 t가 0이야. vt가 0이야. vt가. 2초일 때는 딱 정지하더래.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때부터 다시 이쪽으로 오더래. 그래서 x가 3에서 출발하고 x축이를 움직이는 어떤 점의 속도 그래프인데요. 그때 t는 3일 때. t는 3일 때 위치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하세요. 0에서부터 3까지 vt를 적분을 하세요. 그럼 그때 위치 변화가 있겠지. 여기서 적분하면 위치 변화,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거 적분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 음수가 나오고 여기서 적분한 거 양수가 나오니까 나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바로 그냥 그림 보고 이렇게 편하게 구했어. 이거는 위치 변화고요. 그럼 t는 3일 때 위치는 결국에 어떻게 써줘야 되지? 3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3 빼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가 됩니다. 응?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와가지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돼. t가 3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조심히 생각하세요. 이건 x축. x축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x축 위를 움직이는데 시간 t일 때 속도가 주어졌어요. 시간 t인 순간의 속도를 우리가 그려주는 거야. 저 그래프는. 그 다음에 t가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지금 얘 보니까 응?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요만큼까지 와서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 2분의 5가 된 거거든요. 왼쪽으로 쭉 갔다가 이만큼 와서 끝났어. 그래서 2분의 5가 됐어. 그 나온 결과인데 그때 움직인 거리는 뭐야?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얘네들의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 여기까지 넓이 뭐야? 요만큼의 넓이는 1이고요. 여기까지 넓이는 2분의 1이니까 움직인 거리는 2분의 5예요. 즉,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는 vt 얘를 절대값이어서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음의 방향으로 간 것도 움직인 거리고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다 움직인 거리야. 그래서 이거 절대값을 취하면 돼요. 그럼 절대값 취한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0부터 3까지 요 넓이는 적분하면 1분의 5가 된다는 거 여기서 2분의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움직인 거리는 2분의 3. 위치 변화 0부터 3까지 위치 변화는 2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취했는데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하고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앞에 보면은 위치의 변화는 이렇게 구하고 뭐 속도를 적분하고 속도를 적분하고 근데 여기에서 움직인 거리는 얘가 뭐죠? 얘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속도의 크기만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속력이라고 해요. 알겠죠? 속력을 적분하면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거죠. 속력을 적분하면은 우리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이제 정적분을 활용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적분이 다 끝났습니다.